Nice game to you. LOL 톡쇼 롤러와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 앞서 롤러하면 역시 사과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일단은 살리기 했나요? 어? 뭐 예언? 아, 예언을 아니 어제 그 이 와꾸가 안 맞는데 어제 중계에 네. IPL 중계라면서 나도 사실 깜짝 놀랄 빅토리 욕을 많이 먹더니 드디어 멘붕이 아니죠. 저도 그냥 멍해지는. 네. 말을 하고 나서 아니면 말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하지 말고 그냥 사과를 하십시오. 네. 그냥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못한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빗돌이 너무 궁지에 몰려서. 네. 무리한 드립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재미도 없어. 그거는 오해. 일단은 저번 롤로아에서. 근데 어제 뭐? 선떡 후결 뭐 이거서부터 네. 이상한 거를 막 던지더 무리수로 많이 던지더라고. 선떡 후결은 선떡 후결이? 아 이거 어제 어제는 근데 그거는 선결 민감할 수 있는 그 뜻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외모 어떤 그런 거 관련된 거였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건 일반적으로는 공감할 수는 네. 있지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네.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은 무슨 에이 예언 건데 예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 나이스게임 TV에 크나큰 변개가 닥칠 겁니다. 변개는 무슨 전 이걸 이 사태를 네 글자로 표현하고 싶네요. 뭐라고요? 인간응고. 권선징악. 권선징악. 정의는 승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대리랭 두 판으로 네. 크나큰 이슈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과 방송도 하고 네. 계정 정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랑스럽다. 사상 초유의. 아 회사의 CEO가 계정 정지를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계정 정지를 당한다면 네. 당해야 된다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계정 정지 그럼 우리 계정 정지를 당한다면 얼마나 당할지를 한번 서로 예측을 계정 정지를 당하면 네. 저는 도타2를 막 던지네. 그러면 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보름 정도 당하지 않을까요? 권석이는 나는 일주일 정도면 좋겠는데. 저는 한 보름 한 달 사이? 보름에서 한 달 당하거나 저는 말 같아서 영구정지. 그게 어렵다면 한 30일 정도. 30일? 네. 저는 그럼 90일로. 너무 센다. 너무 센가요? 올해가네? 올해가네? 내년에. 나 두 판 했어. 심지어 먹으러 나와. 다른 게임이 돼 있고. 그만큼 라이엇에서 이런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고. 나 저는 제가 영정 당할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정이요? 영정이 아니고 영정은 안 됩니다. 영정은 안 됩니다. 영정은 안 됩니다. 영장은 아닙니다. 네. 계정 정지를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기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계정 정지를 받는다면 최소한 방송에서 남의 아이디로 하는 방송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걸로 방송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은 싹 다 날아가는 거죠.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정지를 기간이 얼마 됐던 먹이는 것만이 홀스의 똥을 라이엇이 캐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본보기로. 그쵸.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 나는 이렇게 판이 컸는지 몰랐어. 이런 생각은 하고 한 건데 네. 내가 생각했던 건 이만큼이면 지금 사태가 이만해졌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를 계정 정지를 통해서 일단
딱 본보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대리랭이 명분이 확실히 생기잖아. 경각심을 딱 키워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라이엇이 캐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냥 하는 거를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네, 대놓고 방송으로 이게 하나의 컨텐츠로 이제 생각하고 이게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 방송을 보고 불쾌한 사람들도 있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임하면서 양학 당하는 사람이나 나처럼 민폐가 돼서 같은 편이 깨지는 네. 상황이나 결국은 굉장히 잘하시네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피해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렇죠.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거를 노리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커져버려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이제 막 포장이 돼서 홀스가 모든 것을 이걸 다 예측을 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아 뭐 이런 대리랭 방송을 다 없애버렸다. 그런 의도를 하신 거 아니었나요? 대리랭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계정 정지까지 먹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는 거지. 그 차라리 0정도 괜찮아. 뭐 뿌리를 뽑는 거죠. 나 홀수 드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LOL 중계하는 사람이 0정 다 했어. 그럼 어떻게 중계를 해? 중계할 때 이렇게 신챔프 나오면 저거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다시 키우는 방송 성장 방송 영정 당하면 그게 되나? 하나에서 하나 더 파면 되죠. 하나 더 파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되려나? 아예 네. 그 주민번호 자체가 다 아니에요. 세 개까지 돼요. 그러니까 다 되는데 그러면은 도수가 100년 정지 당했는데 다른 아이디로 하면은 또 상관없다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은교에서 여기서 자꾸 달리네. 도수가 출연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 소환사명은 아닌데 도수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 도수 게임안의 그런 이야기를 플레이어들끼리 하는 게 아. 여기까지 은교를 꼭 봐야 되겠네. 오늘 은교를 여러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세나임은 아니었고요. 네, 뭐. 전혀 다른 해서 전 몰랐었는데 그냥 선수들끼리, 플레이어들끼리 네. 그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확한 건 아니고 네. 그거는 그냥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저의 대리랭 사태가 지금 라이어 코리아까지 퍼져버렸어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 하나 또 하나 느낀 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너무 크구나. 예전처럼 하면 아 예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더 네,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되게 진짜 편하게 생각하고 그럴 게 절대 아니구나. 카피디도 죄송합니다. 평소에 자기 자는 모습도 찍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왜냐면 이제는 예, 자는 방송할 때 새벽에 텐트 치는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카텐트라고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만약에 노출 방송 뜨면 우리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벌레랑 텐트 치기 대결. 카피디 승. 벌레는 24인용인데 카피디는 몇 인용? 카피디 승인데.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지. 내 욕마루를 봐줘. 진짜 미치겠다. 뭐 욕마루.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자기 의도가 아니잖아. 나 자연스럽다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이야? 자연스럽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아무튼 이제 의도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 위험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제를 해 조심해야 된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네. 아무튼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 쭉 비주류 게임들을 다루면서 이런 것들이 다 용인은 됐어요. 그게 뭐 낫게임의 매력이다 그런 거였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미 너무 메이저 게임인데다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그러고 보니까 눈높이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나이스 게임 TV를 예전부터 봤던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로 딱 접한 사람 얘는 뭐야 도대체. 버리니까 네. 이거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몸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네. 좀 더 수준 있는 정말 이 롤로아의 모토에 맞게 고품격 에로에 고품격 물음표예요. 어쨌든 고품격 방송을 아, 고품격 고품격 방송을 지향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 재미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 선을 우리가 되게 정말 잘 이렇게 해야죠. 넘나들어줘야죠. 근데 그게 편집이 없는 한은 정말 근데 우리가 진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이제 그 아예 초창기에는 진짜 온게임넷처럼 하라는 그런 거였어요. 막 서준호도 똑같이 구사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똑같이 인터넷 방송 딴 애들도 막 욕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욕까지는 안 하더라도 비슷한 거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풀었다가 이제는 다시 주워 담을 때가, 그러니까 그 선을 지금 저희가 잘 맞추고 있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선에 대해서 조절할 자신은 있다는 거니까는 지금은 어쨌든 선이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올려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니까. 그래?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나도 조심하겠습니다. 아, 그래야 돼? 우리 둘이 제일 문제네요. 단구는 근데 항상 보면 드립이 재밌지만 선이 이렇게 위험한 선을 넘지는 않았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캐릭터가 그러니까 당구 멘트를 들어보면은 항상 계산이 돼 있어요. 마무리까지가 제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조심하겠다는 거, 그리고 저는 정지 당은 계정 정지 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90일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가서 고객센터 게시판에 저를 정지시켜 1대1 문의를 올리죠. 뭐라고. 알겠습니다. 저를 지금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계정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뿌리 뽑기 위해 이게 뭐한 짓이야. 저에게 라이엇이 판단한 현명한 처벌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생방으로 이게 낙겜의 매력이지. 고민하지 마요. 망설이면 안 돼. 이걸 이렇게 몰고 가라. 와 이거 이렇게 몰고 가라. 그리고 그 생각해봐, 그 답변을 또 라이엇에서는 또 얼마나 또 센스 있고 정성 이렇게 달아줄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이게 정사선 잡대가지고 30일 주고 15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나이스캠 팀이 막 홍보 막 정사선 잡댄다니까 이런 거 자진해서 신고. 원래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걸 자수하면은 정사선 당이 돼요. 그럼 쟤는 좀 깎아준단 말이야. 사면 시켜준단 말이에요. 한 시간. 그래서 자수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오늘 놀러와. 그래 간다. 고객센터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 어, 번호 다 보인다. 살짝 조심하세요 그거. 아 잠깐 하고 이따 다 쓰고 보내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절한 거는 자수했으니까 한 15일 정도로. 저는 15일은 30일 정도. 근데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1100대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게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게임을 정말 못 하신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디로도 안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30렙 찍을 때까지 안 풀어주기. 방송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키우는 방송을 대표 장치로. 에이 뭘 또 구질구질하다. 진짜 또 굳이 모를까 봐 지웠어. 모를까 봐 또 굳이 이거를 날씨를 대표로 쓰냐. 진짜 아 진짜 두 게임 했다고 쌉니다. 진짜 없어 멘트. 게임에서도 싸고 벌을 받아도 싸고. 저는 문장의 시작이 세 번 다 저는이에요. 이거 본인이 작성하는 문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못 쓴다 근데. 같은 팀원에게 말할 수 없는. 뭐 말할 수 있지. 아 라임을 맞춘 거라고 하네. 한번 해주시죠 랩으로. 라임은 저런 게 라임이 아니에요. 되돌릴 길 없어. 계정 정지 당한 게 아니지. 이렇게 되면 계정 정지를 요청한 게 되네요. 그런데 당할 예정인데 선수 치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커플 사이에 어차피 헤어질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아~ 누가 찼냐. 내가 찼다라고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눈치싸움. 왜냐면 또 먼저 차면은 그동안은 내가 잘해줬었는데 막판에 저거 나쁜 놈 나쁜 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밀당
부금 좀 깔아주세요. 아니 이게 뭐야? 훈훈하게. 무장력이 정말. 뭐 미치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쓰세요. 진짜 쓴다. 아 뭐야 선처 하지 말아요. 선처는 뭐야? 영정 먹여요 라이엇에서 그냥. 너무. 어. 아이들 못 쓰게. 선처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영정은 안 됩니다 뭐야. 뭐야 진짜. 선처하지 말아달라 해서. 영정 하자고 100년 정지. 100년 정지. 도수보다 하루 먼저 풀리기. 선처해 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 해주세요. 다시는 뭐 그런 일 없도록 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겠다. 뭐 이렇게 좀 그치. 뭔가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네. 무슨 마음의 상처가 이게 왜 나와. 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됐다. 답변이 오면 저 수사를 찍어서 네. 저희 게시판에 인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이런 희대의 뻘짓이 이렇게 아니, 훈훈하게 대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지? 마지막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뭐든 저희한테? 이걸 받으신 GM분들 말로 착잡하다 진짜. 스티커 1000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잡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아무튼 드리랜 네. 게임은 요구하지도 받아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호감 마마와 같은 거네요. 데리랭 게임이. 감사합니다. 네. 다시는. 저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의 이 고해성사를 봐주신 네.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래 부르려고 했죠. 뭘? 아닙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홀스의 데리랭 사건은 대단원의 네, 마무리가 역대 가장 흥미진진한. 근데 여기서 진짜 네. 엄청 길게 개정 정지하면. 아 진짜 상처받는다. 그 1인 10위. 야 자꾸 반대지 마. 근데 일단 무한도전 다니고 자꾸 얘기한거죠. 그거 하자고. 일단은 며칠 이상 나오면 1인 10위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나이어 코리아랑 다 아는데 그 앞에서 내가 무슨 1인 영원히 아 개정 정지 기간 줄여주세요 이런. 제가 예상해보는데 며칠 일단, 이상 근데 일단은 초범이고 전과가 없어요. 그 범죄 사실 이게 미묘합니다. 두 게임이고 자신도 스스로 방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수했고 그래서 영구정지까지 너무 좀 가혹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라이엇이 그렇다고 막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긴 힘들어도 되게 그 센스있게 잘 넘기는 게 또 라이엇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엇에서 지금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송을. 그럼 1인 시위를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1인 시위하면은 풀어주겠다. 그렇죠. 오. 아, 그리고 또 1인 시에 대한 기준을 그러니까 네. 그 1인 시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 시 이거야. 대리랭을 하지 맙시다. 라이어 공사. 그렇지. 며칠 이상 연구 며칠 이상 사회봉사. 그렇지. 정지 대신에 사회봉사 몇 시간. 괜찮네.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 당군이 너무 고생한 것 같아. 앞으로 진행된 모든 방송에 캐스터로 임하십시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당군이 삐질 거. 100년 뭐지? 100년 정지를 먹이고. 100년 정지를 먹이고 조건을 다 다는 거지 밑에 1인 시위를 하시면 풀어주겠습니다. 1인 시위가 아니라 이제 뭐 캠페인 대리랭 근절 그러니까 캠페인 뭔가 사회봉사 같은 개념이고 그게 캠페인? 그게 딱 그렇죠. 오 그러면은 1인 시위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면 괜찮네. 클린 캠페인 하면 돼. LOL 클린 캠페인 그렇죠. 1인 시위 그 전문가에게 도수랑 전화통화하고 나이스 게임 TV에서 시작하는 대리랭 방지 캠페인. 대리뿐만 아니라 에르벨 내서 그렇죠. 그렇죠. 투더 트롤진 추천합시다. 이런 거. 우리들은 죽여주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고이닷지. 자. 그러면 아이디가 100년 정지를 먹어야 되는 거. 도수와 함께 듀오로. 그러니까 딱 도수 앨범. 딱 전화 오는 거죠. 클린 캠페인에서 이렇게 형. 아 이거 더 이상 크게 안 줄였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 네. 여보세요. 내일 아니니까. 아 이게 뭐 내 거 아닌데 내가 할 거 아닌데. 여보세요. 도수님. 두두. 같이 할까. 여보세요. 형 저도 도수님. 두두. 괜찮은데요? 자 이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야 진짜 왜 이렇게 커져.
괜찮은데요 이거? 미치겠네. 회사를 위해. 네. 자 이제 다음 이슈는 뭐냐면 카오스 팬들한테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지금도 계속 패치가 되고 있고 그런 또 패치 팀이 따로 생겨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대회 같은 걸 열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자, CCB에 대해서 CCB가 그 저번 시즌으로 완전히 우리가 끝났다 선언한 것도 사실 아닌 상황이거든. 그냥 약간 잠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CCB를 다시 한번 열고 싶어요. 물론 좋은 선수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카오스 CCB를 좋아했었던 분들의